오늘은 레슨에 있어서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힘을 빼는 방법이자 이 탄착군을 모으는 방법인데요. 보통 스윙의 메커니즘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. 다운스윙을 어떻게 내려야 된다. 그리고 또한 초보자분들이 특히나 공이 정타가 잘 안 맞는 이유는 또 여기에 있어요. 저희가 스윙 형태를 보면은 모든 운동은 리듬과 템포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시작할 때 이 시작점을 보통 0에서 백스윙 탑을 점차 가속을 해서 0에서 10을 만들어서 여기서 더 강하게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보통 빠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변에서 들어요. 그래서 내가 빠른 것 같아서 여기서 천천히 올렸다가 순간적으로 힘을 강하게 칠 때 밸런스가 이렇게 깨지는 거거든요. 근데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됩니다. 이 클럽은 정지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동력이 필요해요. 그래서 준비했을 때의 이 템포 자체가 10이 돼야 되고 올라가면서 19, 8, 7, 6, 5, 4, 3, 2, 1, 0 마지막에 0이 돼야 돼요. 그래야 어깨에 힘도 빠지고 올라가면 이 물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. 이 떨어지는 거를 저희는 인사이드라고 부르죠. 근데 이 상태에서 인사이드를 떨칠 수 없는 이유가 클럽은 계속 가고자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겨서 자꾸 치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10의 속도로 시작이 되니까 여기까지가 빠를 거고 나머지 5, 4, 3, 2, 1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더 느린 스피드가 나올 거예요. 그래서 0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이렇게 점점점 가속이 되는 상태에서 맞아줘야 클럽이 한번 내려와서 공을 칠 수가 있다. 일단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순간적으로 강하게 덤빌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여기서 0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깨 힘도 빠지고 클럽 자체가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이 느낌이 더 강합니다. 이 아이언, 특히 바닥에 있는 애들은 허리에서부터 허리에서 이 가속이 걸려야 되는데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. 자, 장담하건대 이 리듬과 템포를 이용할 수 있다면 공은 절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. 공이 도망가는 이유는 정타가 잘 맞지 않는 이유는 순간적으로 저희의 중심축이 많이 흔들렸을 때예요. 오히려 너 급해 해가지고 천천히 갔다고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은 오히려 축이 많이 움직이면서 정타나 이 구질 같은 경우가 많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쳐볼게요. 자, 0에서 1, 3, 4, 5, 6, 7, 8, 9, 10 점점 가속이지 여기서 20, 30 이렇게 보태는 순간 무조건 공은 잘 안 맞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가 10의 속도로 출발을 하겠다. 그리고 탑 포지션에서 0을 만든다. 이때 오른팔이 이렇게 1, 2, 3 되는 순간 오른팔 항상 굽어져 있다가 스프링의 역할처럼 이때 내려오는 거를 보태서 더 가속이 일어날 때 거리가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보통 위에서부터 너무 강하게 힘을 다 써가지고 실제 임팩트 때는 공의 힘 전달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여기서 꼭 0을 만든다. 그리고 순간 가속이 아니고 점차 가속해서 속도를 붙여 나간다.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충분히 좋은 볼 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연습을 하실 때 항상 여기서 가속, 항상 멈춰있는 물체를 10으로 올려주고 빵을 만든다. 그리고 1, 2, 3, 1, 2, 3, 가속. 이렇게 빈 스윙을 통해서 흐름을 조금 더 연결해 보려고 하세요. 너무 메커니즘적으로 어느 쪽으로 내려야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탑 포지션에서 0이 됐을 때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 때문에 궤적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 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
절대 공 달아나지 않습니다. 이 부분 연습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천천히, 급하다고 해서 여기가 급한 게 문제가 아니고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 시에 급한 걸 급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. 그래서 테이크어웨이를 클럽이 멀어질 때 너무 가만히 천천히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빠른 속도로 올라와서 탑에서는 0을 만들고 다시 1, 2, 3 점차적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. 오늘 레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